사실 3해가지고 점유에 관념화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죠. 따라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돼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된다는 얘기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우측에 점유 보조자가 나옵니다. 의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교재 의의를 잠깐 볼까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점유 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하고요.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가정부나 파출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부가 집에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요?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개념이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은 없기 때문에 첫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은 없습니다. 또 점유권이 없다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점유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 예를 들면 구두방이 있어요. 구두가게가 있는데 요 구두가게 사장님은 갑인데 요 사장은 구두가게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꽃다방 가가지고 미스김하고 요구르트를 먹고 있고요. 실제로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라는 점원인 거예요. 그럼 을은 구두방의 구두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갑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병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두리번 그러더니 구두를 하나 딱 집더니 막 뛰기 시작했어요. 튀었어요. 이때 을이 야 자식 참 잘 뛴다라고 감탄만 하면 갑한테 뒤지게 혼나겠죠. 가능하다면 스스로 힘으로 쫓아가서 요 구두를 뭐 해야 돼요? 뺏어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을에게는
자력구제권, 스스로 힘으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놓쳤어요. 놓치면,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갑한테 뒤지게 혼나겠죠, 그죠? 혼나고 이런 그제 같은 걸 간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을 잡았대요. 그러면 구두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갑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을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뭐가 없는 거죠? 점유 보호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교재 보시면 나번 근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 2번 성립 요건에 가지고 가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나번 점유 보조 관계 가지고 알바생 뭐 가정부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근로자 나와 있고 읽어 보시 바라고 넘겨 보시면 3번 점유 보조 관계 성립에 문제되는 경우에서 갑은 부부 사이가 나오는데 원래요. 이게 재밌는 거는 우리 민법이 60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잖아요. 그 말은 50년대 민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0년대 만들 당시에 이 가사상이라는 것은 뭘 전제라고 만든 거냐면은 와이프 처를 전제로 해서 만든 거예요. 가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생각했던 거예요? 남편은 뭐죠? 가장으로서 점유 주고. 처는 부인은 뭐죠? 종속된 존재니까 점유자가 아니라 뭐죠? 점유 보조자자. 이런 시각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처는 뭐가 아니에요? 점유 보조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가사상이라는 말을 뭘로요? 가정부 파출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가만 보면은 요새는 처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남편이 점유 보조자가 아닌가, 그죠? 저는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함부로 못 누워있어요, 그죠? 막 누워있으면, 아, 이거 막 그러면 어떻게 앉아야 되고, 막. TV도 제 텔레비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채널을 멋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제 처가 보러 가면 어떻게 보고 있어야 돼, 그죠? 설거지도 하라면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요새는 남편이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 보조자가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처든 남편이든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에요? 점유 보조자가 아니고요. 그다음 4번 법인의 기간은 당연히 뭐가 아니에요? 점유 보조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개념하면서 이사 행위는 누구 행위예요? 법인의 행위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지배하고 있으면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 자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법인의 기관인 이사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점유 보조자일 수는 없고요. 주의할 것은 답원인데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점유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지배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뭐인 거예요?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가 돌백이 8개월 된 딸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랑이를 사왔어요. 딸랑이를 사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쁜 딸 해가지고 딸내미한테 딸랑이를 줬으면, 요 딸랑이는 엄마 거예요? 딸 거예요? 딸 거죠, 그죠? 명백히 엄마가 내가 너한테 1년 동안 빌려줄게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 해가지고 준 거니까, 증여한 거니까, 이 딸랑이는 누구 거예요? 딸 거고, 딸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딸은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딸랑이를 쓰죠, 그죠? 밤 10시에 막 흔들면 엄마가 시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요?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얘는 소유자이긴 하지만 점유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이 있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면 뭐가 돼요?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효과입니다. 효과는 요거죠.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자력구제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으므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물권조 청구권이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요쪽에 이제 간접조입니다. 의는 뭔가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가 누구예요? 간접점유자죠.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있죠.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합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간접점유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임대인을 생각하시다 이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갑은 임대인이 되고, 을은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는데, 이제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누군가요? 을인 거죠. 따라서 을 임차인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인 거예요? 점유자인데, 갑도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그죠? 일단 결론은요,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은 사실상 지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권은 있어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조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물권적 청구권 할때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 무엇을요? 직접 간접을 불문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간접점유자 누구기 때문에? 점유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와 관련된 내용은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따라서 간접점유자에게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자력구제권을 빼고는 다 뭐예요? X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점유자인데 직간접을 불문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취득시효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뭐할수 있냐면 취득시효 할수 있는데 그 점유도 뭘 불문하는 거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치권. 유치권자도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점유자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왜냐하면 간접점유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및 이유 읽어보시고 성립 요건은 큰 의미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되 임대차 계약을 상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416페이지 오시면 이제 3번 간접점유자의 효력해서 가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1번 점유권자다. 따라서 2번 점유권에 기한 물권조청구권이 뭐가 있어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고, 다만 우측에 보시면 3번 자력구제권은 없다. 그 다음에 4번 직접 점유자에 대한 관계가 나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요 하나의 건물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하겠어요? 충돌하겠죠.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의 점유권이 더 셀까요? 갑의 점유권이 더 세요? 을의 점유권이 더 세요? 네. 을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집주인이 와가지고 자빠져 누워있으면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갑이 집주인이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나가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다고요?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갑은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충고권이 있다라도 누구한테는요?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점유권을 이루어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는 못한다고요? 을한테는 못하고요.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겠죠. 누구한테는요? 병한테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지면 표정이 어두우시죠? 좌측입니다. 좌측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네 번째 줄 우측에.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누구한테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구한테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예외는 계속 보시면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사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속인의 점유가 나와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배라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접 점유자죠. 하나가 더 있어요. 상속인도 마찬가지. 사실상 지배라고 있지 않지만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자, 이런 취지죠. 제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저희 아버지에서 저한테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저는 무엇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상속은 무엇도 상속시킵니까? 점유권도 상속시킵니다. 따라서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점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인정이 돼요. 첫째,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됩니다. 둘째, 선이 이미 추정이 되고요. 셋째, 평온하다는 점이 추정이 되고요. 넷째, 공연하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점유자는 요네 가지 사실에 대해, 특히 선의에 대해서는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걸 일단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선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남의 물건인지를 모르고 하는 점유가 무슨 점이에요? 선의 점유고요. 반대로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면서 하는 점유는 뭐예요? 악입니다. 평온하다는 말은요, 평화스럽고 온화하다는 얘기예요. 화자가 빠져있는 거예요.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가 뭐죠? 평온한 점유고요. 반대는 폭력에 의한 점유겠죠.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제주지검장이 편의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죠? 걔가 처벌받으면 무슨 죄로 처벌받는다고요? 공연 음란죄. 공개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면 뭐라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연이란 말이 뭐죠? 공개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반대말은 음비에 의한 점이라고 하는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라는 얘기. 그다음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유과실이겠죠. 그죠? 그래서 점유가 총 10가지의 모습을 띠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볼 건데. 자, 첫 번째 조심할 게 있어요. 악의 점유자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폭력에 의한 점유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타주 점유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점유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라고 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잖아요. 그럼 제가 훔쳤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왜 훔쳤겠어요? 가지려고 훔쳤으니까 저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 점유고,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았으니까 뭐예요? 악이고, 몰래 훔쳤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은비 의한 점유자지만 저에게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잖아요. 제가 강도짓을 했어요. 카메라를 뭐 했어요? 뺏었어요. 그래도 가지려고 훔쳤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이고,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았으니까 뭐예요? 악이고, 폭력이 의한 점이죠. 그래도 뭐는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다 뭐가 있는 것의 예인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것의 예인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이 우측에 있는 경우에는 점유권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잊지 마십시오. 악이든 폭력이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인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1번 자주점유, 타주점유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알게 됐죠, 그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뭐예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죠? 타주점유다. 넘겨보시면 2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그 물건을 지배했는지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좀 다른데, 형법은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져요. 근데 민법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대전역 앞에 갔더니 자전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요 자전거가 안 묶여 있어요. 왼쪽인가 싶어가지고 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500m쯤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만약에 제가 요 자전거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절도로 처벌받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그때는 뭐예요? 무죄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급해서 타고 갔다가 돌려주려 갖다 제자리 갖다 놓으려고 탄 겁니다라고 진술을 하면요 무죄가 됩니다. 왜요? 소유 의사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급해서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절도가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죠. 나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그런 거안 되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보통 경찰관이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경찰관이, 아이고, 바쁘셨나 봐요. 타고 왔다가 갔다 돌려고 하셨죠? 그러면, 예, 그럼 뭐가 돼요? 무죄. 아이고, 얼마나 급하셨어. 급하여 타고 가려고 했나 봐요. 예, 그럼 뭐예요? 절도. 요래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은 잘 만나야 돼. 이상하지. 그래서 이 형법은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말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도입될 수는 없어요? 민법에는 도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이 사람이 그 자전거를 왜 타게 됐는지 주관적 의사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타게 된 이유를 뭐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외형적 이유가 매매다, 교환이다, 뭐 증여다 이러면 뭐가 되냐면요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그럼 뭐가 되냐면 타주 점유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주관적 의사 고려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사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자주점인 거예요. 만약에 빌렸어요. 임대차였어요. 그러면 빌렸다는 말은 가질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점인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주의할 것이 이제부터인데 요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예요. 또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이더라도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예요? 자주인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소유권 취득 못해죠.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소유권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점유권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점유권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닌 거죠. 훔쳤습니다. 훔쳤으면 뭐가 없어요? 소유권은 없죠. 그래도 무슨 점이라고요? 자주점이에요. 왜요? 가지려고 훔친 거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뭐는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겠지만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시려고. 따라서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타인 소유물을 샀어요. 매도인 게 아니고 그럼 남의 물건을 샀으면 당연히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남의 물건을 샀어요? 가시려고.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라 하더라도 타주가 아니라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다만 우리 판례는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의 매매라도 자주지만 무효임을 알면서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알면서라는 말이 중요한데 무효래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입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입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샀으면 그때는 자주가 아니라 무슨 점이에요? 타조 점유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에서 우측에 선이 악이 나와 있고 과실 있는 점유, 없는 점유, 평온공연 또는 강포, 폭력이 간 점유와 은변 점유는 아직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측에 요거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자 있는 점유인데 하자 있는 점유도 뭐는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민법의 추정 규정해가지고 자주점유, 선의 평용 공유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하지 않습니까? 입증하지 않지만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5번에 가지고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이 나오는데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권리의 취득과 상실과 똑같으니까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깁니다. 넘어가서 422페이지 오시면 6번 점유의 효력이 나옵니다. 자, 1번 점유의 추정적 효력에서 1. 점유의 태양에서 또 나와있죠. 선입홍연 공연 자주점임을 뭐 봐야 돼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란 말이 나와 있고요. 2번 점유가 계속하고 있음도 추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권리 적법 추정인데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22페이지 하단에 양가로서 3번에서 권리 적법 추정이에요. 잘 읽어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조인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에서 이 권리에다가 똥골뱅이를 쳐가지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소유권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셨죠? 그죠?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보여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경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찌질이 안경 저 인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뭐임을 추정받고 있는 거예요?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그죠? 그럼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어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은 동산에 안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한번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습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동산의 경우는 누가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임을 뭐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2번 해가지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요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사법시험이나 좀 뭐 변리사나 법무사 이런 걸 공부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좀 까다롭거든요. 교재는 제가 간단히 쓰느라고 판례 같은 거 안 넣어놨고 좀 추상적인데 근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요. 이런 건 그냥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아마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쉽게 낸다고 한다면 결국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주로 냅니다. 물론 올해도 뭐죠? 여기서 한 문제 나왔더라고요. 점유자 회복자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점유자와 회복자 돌려받는 사람 간의 문제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 점유자는 전세권자, 임차권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는 지금 배우는 요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에서 특별 규정이 있고요. 전세권에서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뭔가 이유를 가지고 남의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여기에서 뭐죠? 점유자로 대입시켜야 돼요. 강조하는 이유는 열심히 수업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점유자를 임차인으로 바꿔서 또 해석하시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삼천포로 가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볼까요? 두 가지를 들게요. 제가요 노숙자예요. 겨울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에도 자기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있길래 미친 척하고 문을 한번 당겨봤더니 안 잠겨 있어요. 웬떡인가 싶어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두달 살다가 걸려가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점유자 뭐죠? 회복자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시겠어요, 그죠? 노숙자 생각하시고. 아니면 제가요 아파트를 샀거든요. 샀는데 이사를 가는데 엉뚱하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빈집이 있어 들어갔는데 그 집이 뭐예요? 제가 산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한두달 살다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됐는데 요두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노숙자 얘기를 드렸고 매수인이지만 엉뚱한 집에 어떻게 해요? 잘못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나온 사람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두 번째,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멸실되거나 훼손됐으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셋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해요? 누가 부담하느냐? 요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과실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한자를 썼음을 알수 있죠, 그죠?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고의 과실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그죠? 열매가짜입니다. 이 과실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 또 민법총칙에서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불로소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불로소득.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얻게 되는 이득을 다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고 해요. 요 과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천연과실. 제가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짓도 안 했는데 가을 되니까 사과가 열려요. 이런 건 뭐예요? 천연과실이에요. 제가 가을을 키우는데 이놈이 옆집 개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요건 뭐죠? 천연과실.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짠다. 닭을 키우는데 이놈이 달걀을 낳는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천연과실이에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과실은 뭐 해야 돼요? 불로소득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이 1년에 이만큼의 소득을 얻었어요. 이건 과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뭐예요? 노동의 대가인 거죠. 그러면 요 사과 농사 짓는 분의 1년의 소득 중에서 과실로 평가되는 건 뭔만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기본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과실은 뭐 해야 됩니까? 불로소득이어야 됩니다. 근데 법정과실, 무슨 말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인 거죠.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이자를 주네요. 법정과실이죠.
또 제가 건물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한테 임대를 주네요. 차임. 법정가실이죠. 또 제가 땅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뭘 주냐면 지를 준다. 이런 것도 뭐죠? 불로소득 뭐죠? 법정과실인 거예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과실하면은 과일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자꾸 뭐만 떠오르냐면 사과나무에 사과만 떠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잖아요. 동사 지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실하면은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차임이나 지료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차임이나 지료죠. 우리는 뭐예요? 주택관리사 시험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불로소득을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의 점유자,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으니까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악이나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수취를 못한 경우에는 대가라도 뭘 해줘야 되냐면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노숙자인 제가 두 달 동안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다 살다가 두 달 만에 걸려서 쫓겨났어요. 월세 내야 됩니까? 낼 필요 없습니까? 내야 돼? 낼 필요 없어요? 월세? 내야 된다. 아, 왜 또 표정이 또 그래요? 악의 점유자잖아요. 노숙자. 다시 예를 들어요. 자, 노숙자인 제가 살 데가 없어가지고 미분양 아파트 들어가서 두 달 살다가 걸렸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악의 점유자죠. 저 남의 물건이 뻔히 알잖아요. 또 거기다가 뭐죠? 몰래 들어갔죠. 은비기한 점유자죠. 저에게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뭘 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를 떠올리지 마시라고요. 제발. 지금 뭘 떠올리시라고요? 차임, 지료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데 분위기 이상하지? 그 다음에 제가요. 매수인이에요. 예 들었어, 그죠? 자, 제가 제 집인 줄 알고 잘못 이사 갔다가 두 달 걸렸다가 쫓겨났어요, 그죠? 자, 월세 내야 됩니까? 낼 필요 없습니까? 내야 돼, 낼 필요 없어요. 낼 필요 없다. 왜요? 저는 남의 집인지 몰랐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뭘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423페이지 오시면 요건에 가지고 1번 점유자가 뭐 해야 돼요? 선의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뭐 적극적 오시는 일은 많이 있고 하단에 보시면 결론 보시면 이렇게 돼요.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그죠? 결론 보면 뭐는요?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뭐가 인정이 돼요?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저는 아파트를 샀어요. 남의 집인지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위를 기울었다면 그 집이 남의 집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죠. 몰랐다면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월세를 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선의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고 굳이 뭘 필요는 없어요?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점유자에게도 뭐가 인정이 됩니까?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424페이지에 2번에서 점유자의 멸실을 회수하는 책임이죠. 이겁니다.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둘로 나뉩니다.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뉘고요. 만약에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전혀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지냐면 책임을 집니다. 자, 이런 얘기죠. 노숙자인 제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점유자인 노숙자가 굳이 뭐 질 필요는 없어요?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왜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노숙자인 제가 거기서 밥을 해먹겠다 깝죽대다가 실수로 화재를 냈어요. 점유자가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이렇게 집니다. 선이 이고 엔드입니다. 엔드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선이지만 뭐면요? 선이고 뭐라면요? 자주 점유라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이거나 타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건물은 을의 소유였어요. 근데 갑은 을의 건물인 줄 몰라요. 선이에요. 그리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무슨 점이냐면 자주 점유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병이라는 놈이 지나가다가 이런 그지 같은 세상에 가지고 이 건물에다가 방화를 하는 바람에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다행히 갑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게 됐어요. 그렇지만 실제 손해, 실제 건물 가치는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었어요. 이랬을 때 갑은 을에게 얼마를 줘야 됩니까? 얼마 줘야 돼? 빵원이다. 빵원이다. 왜냐하면 점유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갑에게 뭐죠?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을에게 아무런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갑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때 점유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실이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갑은 을에게 얼마를 줘야 됩니까? 얼마를 줘야 돼? 예, 1억만 주면 되는 거죠. 왜요? 선이고 자주면 어느 범위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에서. 이 사람 뭐라고요? 선이고 자주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1억. 얼마만 주면 돼요? 1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예요? 악이라면 그때는 뭐죠? 전부를 책임져야 되니까 보험금 1억 원에다가 자기 돈 5천만 원 합쳐가지고 얼마를 줘야 돼요? 1억 5천을 줘야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휴년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가 점유하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했어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일단 필요비라는 말은 뭐냐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 더 쉽게 말하면 수리비를 말합니다. 유익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이익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계량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난 물건을 단순히 뭐죠? 고쳤다면 뭐예요? 필요비인 거고 고장난 물건을 아예 뭐죠? 새 거로 바꿨다면 계량비에서 뭐예요? 유익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노숙자인 제가 그 아파트에 살다가 보일러를 켜봤더니 보일러가 안 돼요. 그래서 수리업자를 불려다가 수리했다면 뭘 지출한 거예요? 필요비를 지출한 거고요. 수리업자를 불렀더니 아우 이건 뭐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요새 나오는 귀뚜라미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바꿔서 해가지고 보일러 아예 교체를 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비, 필요비는 뭐예요? 아 보존비, 수리비는 필요비, 계량비는 뭐가 되는 거죠? 유익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론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선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예외가 있는데 필요비의 경우에는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필요비는 선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 누구도요?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뭘 수취했으면요?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유익비는 항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회복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이익과 또는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보통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이거를 점유자가 선택해서 지급한다라고 해가지고 오답을 만드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했죠, 그죠? 다 했고 여기까지 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5페이지 오신 뭐가 나오냐면 점유보호충고권이 나오는데 일단 반환 점유권에 기한 반환충고권, 방해제거, 방해예방 세 가지가 있는데 방해제거와 방해예방은 읽지도 마세요. 뭐만 좀 읽어보시냐면 반환충고권만 인정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교재 425페이지 하단에 가지고 가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요건이 나오는데 1번이 중요합니다. 침탈을 당하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일단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당사자에서 넘겨보시면 나오죠. 똑같아요. 청구권자 주체는 누구에 대해? 점유자여야 된다. 상대방은 누구를 말합니까? 점유자, 침해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답은 내용인데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건 단 몇 년 동안이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거와 예방은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예요. 자 이런 말이죠.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이유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점유권을 이유로 한 소송은 뭐가 돼요? 점유의 소고요. 본권을 이유로 한 소송, 소유권을 이유로 한 소송은 뭐예요? 본권에 대한 소겠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권리가 별개인 것처럼 두 가지는 뭐예요? 별개의 소송이에요.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권, 소유권을 이유로는 재판할 수가 없고요. 두 가지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결론을 보시면 가,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뭐예요? 별개의 소송이다. 따라서 나,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재판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 드시고 3시에 모여가지고 소유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